주말인 어제도 집중호우로 인한 예천 실종자 수색에 나섰지만 성과 없이 끝이 났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수색 열흘째인 오늘도 하천과 마을 일대를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남은 실종자는 2명으로 모두 예천군 벌방리 주민입니다. 이도훈 기자입니다. 경북소방본부가 예천의 산사태 실종자 수색에 나선 지 오늘로 열흘째입니다. 300여 명의 인력을 수변, 수상, 매몰수색 등 5개 팀으로 나눠 실종자를 찾고 있지만 추가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찾지 못한 2명은 지난 15일 산사태로 실종된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의 주민입니다. 60대 남성의 경우 같이 산사태에 휩쓸린 아들이 하천에서 구조된 점을 밀어보아 급류에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북소방본부는 보고 있습니다. 다른 실종자들이 발견된 석관천부터 내성천을 따라 내려오며 수색 중인데 오늘은 고평교에서 경진교에 이르는 9.5km 구간에 집중합니다. 또 남성이 실종된 지 열흘이나 지난 만큼 상주포까지 떠내려갔을 수도 있어 수상과 드론 수색도 병행합니다. 다른 실종자 60대 여성은 벌방리 마을의 상류 지점에서 거주해 토사에 매몰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매몰 수색팀이 토사를 걷어내는 복구 작업과 병행하며 구조견과 함께 수색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호우에 따른 도내 인명피해는 사망 25명, 실종 2명이고 공공시설 피해는 모두 1,000여 건, 사유시설은 400여 건입니다. 대피 주민 가운데 500여 가구 700여 명은 아직도 임시 대피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도훈입니다.